안녕하세요, 렉소 김키리입니다. 오늘은 르노 삼성 QM3 차량에 툴레 가로바를 이용을 해서 위에 장착한 루프탑 텐트 아이캠퍼에서 나오는 BDV라는 모델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BDV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아이캠퍼에서 없던 라인업인데 새로 런칭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BDV 같은 경우에 솔로 모델 그리고 듀오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는 기본적으로 228, 2m 28cm고요. 그리고 폭은 솔로가 102, 그리고 듀오가 142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한 명 눕거나 아니면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두 가지 모델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높이는 기본적으로 여기 바닥에서 가로바 높이에서 여기 상단까지가 약 17cm가 약간 넘는데 약 한 18cm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볼트들이 약간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따가 또 열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뒤에만 열려서 삼각형 형태로 열리는 그런 모습을 이따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상단, 여기가 상단이고 여기가 하단 바닥이에요. 근데 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하드쉘로 되어 있는데 이 하드쉘 재질은 FRP라는 소재로 되어 있고요. 분체 도장을 해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뭐 하드웨어들 뭐 그런 형태들 쭉 보시면은 굉장히 현대적이고 인더스트리얼한 그런 디자인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상단에 FRP가 기본으로 하드쉘이 들어가고요. 그 겉에는 프레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T슬럿 같은 거를 이용해서 뭐 이런 아이볼트도 이용할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 같은 거를 또 부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 BDV 전용 그런 렉 같은 거를 또 위에다가 고정해서 또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금 당장은 지금 이 텐트만 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 액세서리가 굉장히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아이캠퍼에서 지금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닝이라든가 어넥스 그런 것도 앞으로 같이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옵션들 계속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바로 또 열어봐야겠죠? 자, 이거 여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홈페이지 보니까 17초? 15초? 딱 걸린다고 하는데, 자,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여기 있는 거 풀어주고요. 자, 여기도 풀어주고. 자, 바로 올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다 펼쳐진 거예요, 사실. 펼쳤는데 이 고무줄은 나중에 접을 때 천을 안으로 모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요거는 여기 밑에다 걸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양쪽에 딱 걸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접을 때 사용하는 이 끈 이렇게 이제 접으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펼치면은 아주 금방 또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여기 이제 사다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하드웨어 보시면은 아주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어요. 여기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분리하실 수 있어요. 이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안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냥 빠지면 안 되니까 이걸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지만 이렇게 분리하실 수 있고, 이건 이렇게 잠깐 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사다리를 여기다 바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다리 밑에 커버를 먼저 분리를 해서, 자, 요거는 차에다가 바로 넣어 놓고요. 자, 그리고 벨크로 풀러서, 자, 요거를 이렇게 펼쳐 주시고, 아까 그 핀 분리한 거 있죠?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해서 쭉 통과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고정을 해 주시면 돼요. 양쪽 다 마찬가지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끝에 잘 홀 맞춰 가지고 사다리랑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이게 그냥은 안 빠지죠. 반드시 눌러야지만 분리가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여기 조그만 볼이 있어요. 볼이 있어서 그냥은 안 빠집니다. 반드시 요거 버튼을 눌러야지만 분리가 된다는 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사다리가 다 펼쳐져 있는데 이 상단부터, 자, 요거 눌러서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자,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딱 요렇게 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사다리를 이제 각도를 다 만드셨으면은 이제 안에 바로 들어가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입구 보시면은
이게 지퍼로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지퍼를 쭉 닫아서, 자, 이렇게 이제 닫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퍼 하나를, 자, 이렇게 쭉 지퍼를 열면은, 한 번에 지금 방충망이랑 일반 캠퍼스 재질의 두 가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동시에 한 번에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자,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둘둘 말아서 여기 하단부 토글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로고도 아주 패브릭으로 이렇게 패치 형태로 해서 아이캠퍼 또 BDV라는 형태에 맞게 또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 것도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여기 위에 또 지퍼 시스템이 이렇게 쭉 달려 있어요. 이렇게요. 지퍼를 이용해서 나중에 어닝이라든가 어넥스 같은 거를 여기를 이용해서 또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뭐 어넥스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여기 벨크로 같은 것도 붙일 수 있는 거, 지금 개발 중이고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또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하드쉘, 하드쉘이랑 여기 캔버스 재질 이 천 안에 공간, 텐트 공간 여기가 보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살짝 그래서 공간이 있죠. 그래서 여름에 아주 뜨거운 햇빛이 위에서 비치더라도 이 열이 밑으로 다 내려오지 않고 옆으로 다 빠지거나 할 수 있다. 이렇게 공기층이 아주 크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나중에도 간단하게 또 분리하실 수 있으니까 딱딱딱딱딱 다 분리해서 AS 발생했을 때 본사로 보낼 때도 아주 그렇게 분리하기 좋게 또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갭스 리프트도 여기 보시면 잘 커버가 잘 되어 있어서 역시 아이캠퍼답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놓은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아, 내부 한번 바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내부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내부에 들어와 보니까 여기 텐션 폴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이 텐션 폴은 이 뒤에 바로 장착을 할 건데, 자, 먼저 이거를 달기 전에 뒤에서 한번 볼까요? 자, 뒤에서 보면은, 자, 여기 그냥 놓으면 이렇게 딱 막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헐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에서 끈을 당기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끈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안에 이 스카이캠프랑 동일한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자, 이렇게 고정 간단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여기 꼽는 데가 바로 있어요. 자, 여기다가 바로 해서 여기 끝에 보시면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다가 바로 연결해 주시고,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양쪽에. 그래서 자, 이것도 끝까지 잘 꼽아 주신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뒤에 후방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 쭉 지퍼 시스템으로 되어 있네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뒤로 연결되는 어넥스도 나오지 않을까. 여기 벨크로 시스템도 있는 이런 것도 마감하는 것도 있고, 이미 다 설계는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테스트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스카이캠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바깥에다 연결했을 때는 이 지퍼가 어넥스 같은 거가 연결되거나 어닝이 연결됐을 때 간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안쪽에도, 자, 안쪽에도 이렇게 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퍼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어닝이나 어넥스 사용하실 때 전혀 간섭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기존에 나왔던 스카이캠프 그거랑 동일한 그런 시스템을 또 적용한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레인플라이가 또 기본으로 있는데, 이 레인플라이 요 재질 요거는 이제 열을 좀 차단하는 그런 아주 좋은 소재를 사용했고요. 내부에 있는 천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천이죠. 이 면 소재가 같이 혼합된 그런 캔버스 소재, 캔버스 소재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뒤에다 한번 문 닫아볼게요. 자, 이렇게 문 이렇게 닫으실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요 문만 닫으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정리를 해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자, 바깥에 경치도 보시면서 이렇게 방충망이 기본으로, 방충망이 기본으로 또 이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고, 요거 이제 돌돌 말아서 잘 정리하고요. 자, 이제 또 안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뒤에랑 옆에 지금 열려 있는데, 자, 여기 사이드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양쪽 다 지금 사실 동일한 스펙으로 되어 있는데, 자, 지퍼가 여기 이렇게 바로 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기 또 지퍼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만 열면은, 자, 여기 방충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방충망만 양쪽 다 열어놓고 뒤에도 해놓으면 시원하게 벌레 없이 또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한 번에 열고 싶다. 그럼 바깥에 있는 요거 열어주면 바로 이렇게 완벽하게 또 개방되는 거 또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해서 밑에 토글 버튼으로 해서 간단하게 또 정리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 매트, 여기 솔로기 때문에 내부 딱 한 9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한번 끝에 딱 누우면은 뭐 억지로 뭐 두 명 누우려면 누울 수는 있겠네요. 근데 뭐 혼자서 편하게 딱 가운데 누우면 딱 솔로예요. 딱 혼자 쓰는 그런 용도고. 매트리스 딱 누워보니까 요것도 스카이캠프 같이 뭔가 특별한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매트리스가 또 적용이 된 것 같거든요. 한번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지퍼를 열어서 바로 요것도 세척할 수도 있고요. 여기 안에 보시는 것 같이 특수한 그런 패턴으로 쭉 되어 있는 거 또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중요한 거 우리 매트리스 바닥에 보면은, 자,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은색으로, 자, 단열 매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단열 매트가 또 적용이 됐다. 그래서 매트리스는 기본 스카이캠프 그거랑 동일한 그런 스펙으로 사이즈만 다르지,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 또 이쪽 바닥에 한번 볼게요. 자, 이 바닥에 보시면은 요런 약간 플라스틱 판넬 같은 건데, 여기 공기층이 중간에 쭉 있는 요런 매트가 하나가 더 깔려 있어요. 여기 시리얼 넘버 기본으로 또 부착이 되어 있는데, 여기 매트 이렇게 기본으로 깔려 있고, 밑에는 이제 밑에 프레임이랑 요 천 딱 있는데 굉장히 또 질긴 그런 소재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에 바로 이제 요걸 이용해서 좀 더 편안한 그런 매트리스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또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체적인 여기 다 캔버스 원단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잘 통하니까 그만큼 아주 쾌적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보통 루프탑 텐트들 우리 이렇게 뭐 핸드폰이나 그런 거 보관하는 스몰 포켓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자, 요거는, 자, 잠바 같은 거 이제 딱 왔어요. 네이버에 오면은, 자, 요런 거 그냥 쫙 접어서 요런 데다 그냥 쓱 집어넣는 거, 이렇게 옆에서 쭉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약간 막 책꼬지 같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큰 그런 주머니가 양쪽에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쪽에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 모서리에 이렇게 홀더가 있어요. 이렇게 고리 거는 거, 여기다가 뭐 전등 조그만 거 하나 걸어서 LED 등 하면은 혼자서도 충분히 공간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는 뭐 사실 옆에 어넥스가 들어간다, 어닝이 들어간다 이렇게 개발 중이다 얘기는 했지만, 저희도 공식적으로 아이캠퍼 본사에서 뭐 런칭한다 해서 그런 액세서리들을 다 보지는 못했어요. 아직 교육을 못 받은 상태라서 정확한 정보 만들고만 있다 그런 느낌이라, 옆에 나올지 뒤에 나올지 뭐 그런 거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액세서리 나오면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제 추측에는 이 안에도 우리 스카이캠프 이너 텐트 같이 이너 텐트를 거는 그런 용도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단순한 그냥 거리 홀더로서 사용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뚜껑 상단에 보니까 한 요 정도 500원짜리 동전 동그랗게 해서 여기 십자가로 딱 되어 있는 그런 고무 마개가 있더라고요. 그 고무 마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상단에다가 태양열 판넬 있죠? 그런 거 부착을 해서 여기 전선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홀이 있는데, 그 홀이 여기 지퍼가 이만큼, 딱 이만큼 지퍼가 있어요. 여기 구멍이 있는데, 자, 여기 여기를 전선을 이쪽으로 통과를 해서, 자, 전선이 또 여기 막 너저분하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또 여기로 전선을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용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약간 그런 걸로 추측이 되거든요. 전선이 내려오는 길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디테일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아까 되게 작은 부분인데, 자, 요거 요런데 계속 이렇게 당겨지고 하다 보면은 여기가 좀 약해질 수 있는데, 요런데도 삼각형 형태로 하나 더 덧대서 아주 단단하게 또 힘을 잘 받게끔 요렇게 또 설계가 된 거, 요런 거 이런 디테일 사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는 이런 거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서 감동할 거라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앞에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양쪽에 이렇게 문이 개방이 크게 되어 있고 이 뒤에도 마찬가지로 문이 크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인 것 같고요. 요 텐트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커플 두 명에서 사용하실 때는 듀오라는 모델 쓰면 되는데, 듀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커플이 사용하셔도 되고 애기 아주 어린 애기랑 같이 하시는 분들 조금 좁을 수 있지만 그렇게도 또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근데 가족이 사용하기에는 사실 엑스커버나 스카이 캠프를 추천드리고요. 혼자 낚시를 좋아하셔서 혼자 캠핑을 하신다거나 솔캠 아니면 커플 두 분이 하시는 분들 그러면 솔로나 아니면 듀오를 선택해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높이가 낮으니까 그런 거에서도 또 아주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펼쳐서 BDV 안쪽에 우리 쭉 한번 살펴봤는데, 이제 한번 접어보는 거, 접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접는 거는 뭐 별거 없죠. 일단은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 뒤에 있는 거 텐션 폴 이렇게 빼서, 여기도 텐션 폴을 이렇게 빼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자, 요거, 뒤에 살짝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뭐 끝까지 다, 완전히 닫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옆에만 살짝씩 이렇게 올려주시고, 여기는 바람 빠지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폴은 여기 입구에 보시면은 스카이 캠프 같이 주머니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넣어서 바로 보관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퍼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퍼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닫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로 정리를 했고, 자, 여기 이제 사다리, 나중에 사다리는 빼가지고 다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 안에 넣어 놓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토글 버튼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정리하는 거 잘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야겠죠. 여기는 그냥 살짝만 올려줄게요. 사다리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바로 이제 사다리를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사다리는 아까 한 것 같이, 자, 버튼 누르고 이렇게 버튼 누르시고 옆으로 쭉 빼주시면 돼요. 잘 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다리는 이렇게 해서 접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벨크로 잘 체결을 해 주시고, 아까 주머니, 자, 주머니를 다시, 자, 이것도 벨크로 이렇게 잘 붙여 놓고, 자, 요거 안쪽에다가 바로 넣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텐션 줄이 있어요. 요거 줄은 텐트를 접을 때 안에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벽을 계속 이런 천들을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이 딱 중간에 이렇게 위치를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끈 이용해서 쭉 당겨 주시면 되겠죠. 쭉 당겨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보시면은 옆에 조금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 이렇게 안쪽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시고, 자, 돌아가면서 여기 옆면도 마찬가지겠죠. 여기도 이렇게 쭉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살짝 잡고 있고요. 요거를 사이 있어요. 사이의 공간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 바로, 자, 여기 걸어놓고 밑에 라인을 요거를 철컥 하면 되죠. 여기 버튼이 있어요. 버튼 눌러서 푸는 거고요. 그냥 버튼 누르지 않고 밀면은 자동으로 딱 걸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렇게 요것도 아주 간단하게 해서 요렇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루프탑 텐트 BDV를
한번 열어도 보고 안에 내부 쭉 살펴본 다음에 한번 접는 것까지 저희가 쭉 살펴봤잖아요. 지금 QM3에 장착을 했을 때 이 텐트가 전체 길이가 228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로반은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이 문틀 안쪽에 홀이 있어서 그 홀에다가 핀으로 고정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한 그런 가로바고 툴레 가로바니까 또 믿을 수 있는데 어쨌건 뒤에 이 트렁크를 열었을 때 텐트랑 간섭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열었을 때 간섭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서 텐트가 좀 앞으로 가기는 했어요. 근데 이 텐트의 특징으로 뒤에가 열려서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이 공간은 사실 사람이 앉아 있지는 못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짐을 조금 넣거나 뭐 그런 공간이고 주무실 때 발만 딱 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내 차에 장착할 때 이 트렁크를 한번 쭉 열어서 자 여기서 228 정도 됐을 때 어느 정도가 길이가 되는지 그렇게 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워낙 또 단단하고 굉장히 정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이 툴레 가로바랑 결합했을 때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안심하고 또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오늘 BDV 루프탑 텐트 한번 쭉 소개해 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